너는 박수 치는 중이다부터 누구 만들죠? 누가다부터 만들죠? You are clapping.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다. You are clapping. 하다시가 아닌 어떤 시 됐으니까 누가 다를 만들라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비동사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다. You are clapping. 넌 박수 치는 중이니? Are you clapping? 너는 왜 박수 치는 중이니? Why are you clapping? Why are you clapping? 오케이. 오늘은 중간에 뭐 조금씩 틀리는 거 하나씩 있어야지 새롭이 좋아하잖아. 오늘 그런 거 없이 쭉 가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에 그렇지. Because she sings well. Because she sings well. Sing의 뜻은 뭐예요? 그러면 무슨 시고? 그러면 두가 들어갔어요? 더즈가 들어갔어요? 따질 차례죠? 두가 들어가요? 더즈가 들어가요? 그렇죠. 시가 하는 행동이니까 이 속에는 더즈가 숨어 있어서 싱이 아니고 싱즈가 됐죠. 오케이, 계속해서 그는 이긴다부터 만들면 되겠네요. 누가다부터 만들면 누가다. 그래서 he wins. 그렇죠. 그는 이긴다. he wins. 그가 이기니? Does he wins? Does he win? 어느 거 할래? Does he win? 그러면 원장 완성하기. 그는 그 게임을 어떻게 이기니? How 그렇죠. How does he win the game? does he win the game? 대답할 때 안만 길어봤자 쓸수 있는 건 누구예요? 그렇죠. The game.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오, 새롭게 이제 뭘 배우는지 완전하게 알고 있네. 분위기 파악했어. 오케이. 그래서 그가 그것을 쉽게 이깁니다. 히, 그다음 뭐? It. 칭찬해줬더니 또 틀리고 있죠. 영어는 누가 다를 붙여야 된다니까요. 이걸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누가 다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뭐라고? He win it easily. 오케이. 또뭐 하나 틀리고. 누가 다를 만들었어? 그래, 하다시야. 그러면, 하다시, 뭐, 맘대로, 니 맘대로 막 쓰면 돼. 뭐 생각해봐야 돼. 오케이. 그냥 한 번에 좀 하면 안 될까? 뭐라고? 그리고, 너 전번부터 계속해서 우리말 순서대로 영어 말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내가. 너 전번에 이거 이런 거 가지고, he, it, easily, win 해가지고, 나한테 한참 동안 얘기 들었지. 동영상 봤냐, 안 봤냐고. 누가 다를 만들라니까, 영어는. 누가 다를 만들고, 묻고 싶으면 누가 니로 바꿔주면 되고, 화장실 들어있으면 두 더즈 다시 꺼내쓰면 되고, 숨어있는 두 더즈 꺼내갖고, you like, do you like? He runs. Does he run? 비동사 있으면 he is happy 였으면 is he happy? They are tired 였으면 are they tired? 거기다가 왜 피곤한지 궁금하면 why 붙여. Why are they tired? 이렇게 만들라는 거 계속하고 있어.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is은 뭐 대신 왔어? easily의 뜻은 뭐야? 무슨 시야? 어찌 시죠? 어떤 이기냐? 어찌 이기냐? 쉬운 이기냐? 쉽게 이기냐? 어찌 하다? 쉽게 이긴다.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 앞에서. How does he win the game? He wins it easily. Okay, 계속해서.
너는 왜그 문제를 물어보니? 누가 다부터 만들죠? 네가 물어본다부터 만들란 말이죠. 네가 물어본다. 너는 물어본다. 이거 아니야? 프라블럼. 넌 물어본다. You are asked. 넌 물어보니? Okay, ask 뜻이 뭐예요? 하여튼 무슨 뜻인지 몰라도 하다시는 아니겠다, 그치? 그렇죠? 이게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ask 뜻이 뭐예요? 그 무슨 씨야? 근데 얘가 있어야 되냐? 어? 여태까지 그거 하고 있다. 또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해야 돼? 어? 너는 물어본다. 넌 물어보니? 너는 그 문제를 왜 물어보니? Why do you ask the problem? 뭐라고요? 그 네가 하고 싶을 때 are you 하고 오늘은 do you 하고 싶은 데가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어? 어? 네가 하고 싶을 때 아, 오늘은 you are ask 하고 싶고 내일은 you ask 하고 싶고 뭐 그런 거야? 어? 너는 물어본다. 넌 물어보니? 너는 그 문제 왜 물어보니? Hey, 그 문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Hard의 뜻이 뭐예요? 무슨 씨예요? Okay, 그럼 얘는 도대체 왜 있는 거야? 이게 어렵다면 얘 필요 없네. Hard의 뜻이 뭐겠어? 하드 프로블럼은 뭐겠어? 그럼 하드 프로블럼 어떤 문제? 좀 생각을 좀 하고 대답을 해. 내가 다 가르쳐 준거 안에 답이 다 있어 없어? 있으면 뭐 대신 왔어? 계속해서 그들이 그 질문에 대답하나요? 이네요. 그러면 뭐부터 만들어 보라고 그랬어 내가. 누가 다부터 만들라고 해야 되니까 그들이 대답한다부터 만들어 보라고 하겠죠. 그들이 대답한다. 공부 좀더 하고 오시고요. 뭐 하나도 그냥 다른 게 없어.